네, 인권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오늘 첫 국회 출석이시네요. 예. 청문회 때 제가 특이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최근 인권 현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정책적인 입장이 뭔지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공직 후보자 아니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네, 오늘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크게 주시고요. 예, 예, 예. 당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강력한 소신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쇼츠 영상이 방심위에 의해서 접속 차단이 되고 또 영상 공유한 사람들까지 압수수색 당하고 출국금지 조치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소신이 강하신 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시느냐 여쭸었는데요. 오늘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저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개인의 통신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 통신도 최대한 보호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선 앞두고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이 이제 보도된 것과 관련된 사안인데 당시 그 기사 쓴 언론인들이랑 언론사들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3천 명이 훨씬 넘는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회를 당한 3천 명 중에서는 야당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도 있었는데 평범한 일반인들도 당연히 많이 섞여 있었고요. 단순히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이제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강제 수집을 당한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두 달 가까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석이다 이런 연휴 등을 빼고 또 해외 출장 등을 빼면은 그리고 우리 그 인권위의 상임위원회라든지 전원위원회가 돌아가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걸렸거든요. 말씀이세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 되시려고 하시던 상황, 준비하고 계시던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성명까지 발표한 사건이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개 사건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일 당시에는 예. 공직 후보자여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고 인권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시고 그런, 도저히 국회가 뭐 그런 뭘 차원이 아니라요. 그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네.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 예, 예. 제가 질문한 사실관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광범위한 강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위원장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 사건하고 관련 없는 단순히 간접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3천 명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검찰이 수집하는 게 인권적 측면에서 옳습니까? 하여튼 기본권 침해는 기본권 제한이죠.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최소화돼야 된다. 그 생각은 네, 이 사안에서 침해의 최소성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케이스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위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올해 8월에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3천 명에 달하는 통신정보 조회한 게 통신 사찰, 언론 감시 이런 비판 나오기 때문에 주목하고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직전 인권위뿐만 아니고요. 2014년에도 인권위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제도 남용 방지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기결정권 침해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 거고 적어도 인권위가 수사기관보다는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게 인권위의 존재의 예, 이유니까요. 예, 위원장님 지금 뭐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니, 더 질문을 이어가기가 어려운데요.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황, 뭐 개괄적인 내용이야 파악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의무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현안이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아까 어떤 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